네, 두 번째 뉴스 키워드, 레퀴로나입니다.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죠. 이 레퀴로나가 호주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. 이제 유럽에 의해서 호주까지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된 건데 이 재료가 과연 그동안 눌렸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장에서는 근데 셀트리온이 여전히 맥을 좀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, 이 이슈도 또 예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광수 기자. 네, 뭐 조건부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. 점점 넓혀가는 추세기는 한데요. 주가는 참 반영이 안 되는데요. 뉴스 확인부터 할까요? 네, 뉴스부터 보자면 호주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. 앞서 이제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된 수순이었다. 예.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뭐 호주가 뭐 특별한 국가는 아닌데 지금 호주에서 흡입형으로 지금 레퀴로나를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. 맞습니다. 그 레퀴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 원형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치료제였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또 관련해서 보도를 한 게 기존에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좀 뛰어난 항체를 기존의 레퀴로나 항체와 좀 섞어서 이게 칵테일요법이라고 하는데 항체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좀 개발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한번 치료제가 먼저 있으면 이제 플랫폼이 완성이 된 거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모더나랑 화이자가 석 달 내에 이제 백신이랑 맞는다는 게 기존에 한번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이렇게 발빠르게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가는 사실 되게 안 좋은데 저도 많이 안 좋아요. 궁금해서 왜 이렇게 바이오가 안 좋냐 그래서 만나는 매니저들마다 붙잡고 좀 물어봤어요.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이런 고 PER이, PER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,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다. 신성상주 쪽으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게임주랑 NFT는 어떻게 된 거냐. 근데 거긴 예외다.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에 관련된 그런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이제 게임 섹터나 NFT, 메타버스로 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가 지금 일단 섹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나.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지금 오기 전에 좀 셀트리온 뉴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악템라라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겠다. 지금 임상 일상을 식약처에 승인을 받았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기존의 램시마랑 똑같은 건데요. 램시마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였는데 아무래도 적응증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주가는 반영 안 되는 거 보니까 당분간은 좀 이제 그 섹터의 그 수급적인 그런 변화를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. 좀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게 또 셀트리온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 성장주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물론 뭐 섹터라고 보기 주도 섹터라고 보기는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테마적으로 NFT, 뭐 메타버스 이쪽이 참 성장주로서 계속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요 코로나 19도 19지만 결국은 이런 기존 파이프라인을 잘 좀 성장을 시켜야 이런 흔들림 속에도 좀 주가가 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? 변동성이 덜 할 텐데 참 오르진 않네요. 혹시라도 좀 관련돼서 내용을 들으시면 꼭 좀 주식공장에서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너무 많습니다. 네. 아마 팔지도 못하고 계실 거거든요. 지금 현재 1.69% 약세고요. 20만 3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외국계에서도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주가 체크하시고요. 자,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까지 또 셀트리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